어, 또 리드, 리드 나와야지. 힙합팬들 또 초통령. 와, 이거 뭐야, 뭐냐. 뭐야, 이 뭐야. 다 몰렸네, 야. 야, 난리 났네, 난리 났어. 안녕하세요. 오! 사장님! 네!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네, 어머님, 여기 대구 네. 볼 불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. 어떤 메뉴인지, 볼 불고기. 대구 볼인데요. 네. 어, 거기다가 춘장 양념해서 얹어서 나오는 거예요. 대구는 어디서 갖고 오세요? 아주 좋은 놈으로 선동해서 볼만 가져오고 있습니다. 오뚝말 대짜 두 개 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반찬 벌써 반찬 나왔습니다. 어, 알탕 같은 동태탕인 것 같은데. 와우. 아, 내가 좋아하는 반찬 다 있네. 서비스예요? 서비스예요? 인 서비스. 와우. 어, 나왔어. 여기 나왔습니다. 왔어, 왔어. 오. 야, 이게 뭐야? 야. 여기가 나왔습니다. 이야, 신기하다. 자, 이거 찌릴게. 가위 필요하시면 가위 있으시고. 우와, 뭐야? 짜장면 나는 거 짜장면 같아, 짜장면. 진짜 짜장면 같은데? 대구 뿔불고기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? 이거는 양파 볶고 춘장하고 또 고춧가루 하고 또 가진 양념 여러 가지 이렇게 때려서 볶았습니다. 이 볼, 대구 볼은 삶아서? 찜기에다가 찝니다, 이거를. 쪄서? 이걸 이제 찢어 해체를 해서 밥하고 저희 집에 감자 면사리가 있습니다. 그걸 같이 비벼서 이 살하고 같이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. 아니 빨리 어떻게 뭐 보자. 네, 맛있게 드십시오. 이걸 어떻게 저 찢어가지고 찢어야 돼. 네, 이걸 이렇게 이렇게 오. 찢어야지 이렇게. 이거. 이렇게 왼쪽 막 찢어 이렇게. 어, 이렇게 찢어야지. 그렇지 이렇게. 오, 내, 오, 향기 좋다. 우와. 우와. 야, 이거 좋다. 아, 이게 뭐 생선을 안 좋아하는 제가 이거, 이걸 먹어봐야 되나? 뭐죠? 대우 무조건 좋아할 것 같아, 이거. 사천 짜장밥 맞나요? 그래? 사천 짜장밥? 네. 매운 사천 해물짜장 같은 느낌. 진짜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. 와, 생선이랑 이 짜장, 춘장 소스가 어울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. 이거 생선이랑. 와, 이거 뭐야? 야, 근데 대구 살도 되게 쫄깃쫄깃해요. 이게 볼살이라 그래. 볼살이 아주 연하거든. 퍽퍽함이 없잖아. 당장 얹어서. 야, 이대호가 생선 별로 안 좋아하는 이대호가 지금 웃었어. 생선 같지가 않으니까. 야, 저 웃으면 의미를 알 것 같지. 야, 이거 기가 막히네. 아니, 제작진이 일부러 자꾸 생선집을 잡는 것 같아요. 너 한번 먹어봐. 이거 와. 내가 안 좋아한다 그랬지? 내가 찾아낸다, 약간 이런. 이제 한 연말 정도 되면 우리 대우가 달라졌어요가 되겠는데? 연말까지 갈 필요 없어요. 벌써 달라졌어요. 형, 꿈에 보리굴비 나온다니까요. 진짜로? 진짜로. 오.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, 진짜. 와. 제작진이 대단하네. 나 솔직히 포항 딱 했을 때 물회 정도는 하나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했어요. 물회 생각했어요. 아, 근데 내가 너무 무례한 생각이었네. 물회가 없네. 어? 아, 진짜 총. 예상을 항상 빗나가는 거. 진짜 재밌는 것 같아. 와, 진짜 재밌어. 와, 나 그래서 준호 형 좋아한다니까. 박자가 상당히 느렸던 것 같다. 와, 이렇게 양념에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살 올려서.
밥도둑인데요? 새로운 밥도둑. 신흥 강자다, 신흥 강자. 되게 꼬독꼬독해요, 생선살이. 양념을 숟가락을 퍼서 사라고 푼 다음에 밥에 얹어갖고 먹어야 되겠다. 아, 진짜 얘가 이렇게 저렇게도 계속 그렇게 먹고 있어요. 기가 막히다. 기가 막혀. 이거는 사실 고기 스테이크 먹는 것 같아, 지금. 오, 진짜. 약간 대구 스테이크 이런 거처럼. 아. 연어 스테이크처럼. 사장님, 밥 하나 더 주세요. 참기름도 조금 같이 주시면 그렇지, 감사하겠습니다. 그렇지. 아. 밥이 왔습니다. 밥 추가해. 저요. 참기름요. 여기요. 참기름 왔습니다. 넣고 그러면 아이 제대로 비벼줍니다. 제대로 비벼야지 제대로. 묵 들어가고. 맛있어. 네, 무조건 비벼야 돼요. 무조건이지. 한 끼를 먹어도 야무지게. 형, 저희 여기 그게 있어요. 한 입만 찬스. 아, 저. 아니. 와, 오빠 이거 진짜 안 먹을 거야? 아니. 뭐예요, 이거 진짜. 아, 안 한다니까. 안 한다는데 자꾸. 아, 진짜 멋있어. 불편하게 얘기해요. 아, 다시 한번 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데. 와. 야, 요건 맛있겠다. 아, 요거 지금 딱 볼살에 제일 맛있는 부위가 들어갔어. 야무지게 먹어야지. 아, 그렇지. 광전이야. 와, 형, 야무졌다. 형 야무지게 먹네. 나 기깔나게 먹어야지. 내가 봤을 때 이게 진정한 종합비빔밥인데. 와, 이거 무조건. 와. 와, 끝장이야. 살이 왔습니다. 아, 살이. 아, 이거 봐라. 이거 두 개. 두 개짜리. 아, 여기짜리. 아. 자, 그냥 비비면 되죠? 어, 비비세요. 비비서 들어서. 네. 드십시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아. 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와. 이거 끝났다. 와, 이거. 아, 나 탄수화물 안 마. 형, 감자는. 감자는 괜찮아. 다이어트 괜찮아. 감자 괜찮아. 감자가 더 좋댔어요, 고구마보다. 감자는 맛있어? 예,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다, 이게. 와, 너무 좋다. 아우, 약간 비빔쫄면 같다. 아, 나 이 짠들짠들한 이 느낌 좋아. 아, 느낌 좋아, 지금.
형 왜 욕을 하고 먹어요 자꾸 형. 아, 너무 짜증나게 맛있잖아. 그건 그 맞아요. 이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 진짜. 아 이거네. 응? 면사리네 면사리. 사리 하나 더 할까요? 아우 하나 더 해야지. 저기요 면사리 하나 더 주세요. 아우 맛있네. 요 비빔밥에 또 면도 하나 올렸어. 소짜 하나 주세요. 순한 맛으로요. 순한 맛으로요. 와 또 나왔어. 열이 나왔습니다. 이거 소짜예요? 소짜인데 아까 매우시다 해갖고 요거는 네, 맵기보다가 조금 덜 맵게 순보로 했습니다. 네. 그럼 먹자. 저기요. 드셔보세요. 아, 그러면 이거 합칠까요? 안 매우면 합치. 이게 근데 아 여기다가. 아 그래 아니 우리 니네 먹던 걸 왜 우리 그런 건 안 해. 아 나 지금 얘랑 먹는 것도 불편한데 안 돼. 형 저도 불편해요. 매운 거 나 좀 빼놓을게. 근데 뭐 하고 있냐 대우야 너 손 놔라 야. 아니 생선 안 좋아하는 이미지인데 지금. 다이어트 하는 이미지고 아. 아 또. 새로 시작인가? 오늘 잘 왔어요.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와, 아이고. 어우. 반만 고기도 한번 비워봐. 아요. 아, 요만큼. 아유, 형, 아. 아. 여기 싫어하잖아요. 합치면 어떻게 해. 아니, 이거 새 거. 새 거. 형, 우리 건데 먹던 거 줘요. 아, 더러워서 약간 좋게. 아니, 그거 좀. 이제 비비기 전에 한 건데. 야, 이거 안 매운 거는 진짜 자진짜장인데? 맞지? 아, 안 매운 게. 안 매운 게 딱 그 짜장이야. 안 매운 게 딱 우리 고리 스타일이네. 안 매운 거 드셔보실래요? 안 매운 거. 이게 짜장 맛이 더 강해요. 그러니까. 공깃밥 하나만 넣어주세요. 2스푼. 오케이. 감자살 할 거야? 응? 감자살 할 거야? 아, 근데 감자살이는 못 참지, 진짜. 어. 야, 시집살인 들어봤어도 감자살이는 정말. 와, 진짜 더하다, 형보다 더해. 와. 맛있다고. 많이 배웁니다. 우리 예승이 나한테 진짜 뭐라 했어요? 아빠 그만 좀 해. 강제로 따라간다고 막 하이게 하잖아요. 아빠 진짜 이제 그만 좀 해. 아니 나 진짜 강제로 했던 거 한 두 개 했다고 했거든요. 아 진짜. 진짜 우리 예승이랑 멀어질 뻔했어 진짜. 강재 형이 하는 거는 진짜. 너 뭐 했어? 뭐 했는데? 얘기해봐. 아니, 기억이 안 나. 진짜 완전 기억 속에 다 지워버렸어. 모터사이클 이런 거 한 거 아니었어? 아, 방송이라고 이제 받아주려고 해도 받아줄 수가 없다 형은 진짜. 아 난 받아버리고 싶다 야 진짜. 가다 여기 있으니까 그냥 가다 버리시면 돼. 네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충분히 알겠죠, 이야기했다. 알겠죠 진짜. 100개 하면 한 개가 성공을 못해요 진짜. 와. 한 개는 웃기지. 대구살도 쫄깃하고 감자살이도 쫄깃하고 쫄쫄 너무 맛있다. 진짜 너 그래도 아 진짜 맛있네. 진짜 이거 사천 짜장이다. 이거 진짜. 와 이거다.
그렇지, 그거지. 그게 왕제지. 아, 그거 놔줬으면 어떡할 뻔했니?